안녕하십니까. 안현찬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거 복습하는 시간이죠. 아, 455페이지 오시면 특수저당권이 나오죠. 근저당권. 근저당. 자, 의의는 뭔가요?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불확정, 미래 채권을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 물건을 우리가 근저당이라고 하죠. 자, 근저당의 특질은 채권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불특정, 불확정, 미래 채권이라는 것 특징이고, 설정은 약정담보물권이기 때문에 설정계약과 등기람으로 성립하게 되는데, 등기할 때 반드시 등기해야 될 사항 두 가지는 꼭 기억해 두시는데, 근저당의 취지와 그 다음에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근저당의 이전에까지 나와 있는데, 일단 채권이 양도가 되면 근저당권도 쫓아가는 건 맞아요. 다만 계속적 거래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 일부 채권이 양도가 되더라도 근저당권이 쫓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근저당권에 효력해서 피담보 채권의 범위,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인데, 일단 채권 최고액 범위 내라면 원본도, 이자도, 지연배상금도 담보가 된다. 특히 조심할 것은 채권 최고액 범위 내라면 지연배상금은 1년분에 한하지 않고 담보가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빠지는 것은 실행비용은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457페이지 나오는 내용은 뭔가요? 자,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하려면 어디까지 갚아야 되느냐? 특히 채권 최고액보다 실제 채권액이 더큰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은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변제하면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채무자는 채권 최고액이 아닌 실제 채무액 전액을 다 변제하지만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채권의 확정입니다. 일단 계속적 거래관계가 종료가 되면 채권액이 확정이 되는데, 첫째, 원칙적으로 경매를 신청하면 경매 신청 시에 채권액이 확정된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의 확정 시기는 경락이니 경락대금을 완납했을 때라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458페이지 오시면 공동저당이 나옵니다. 개념 뭔가요?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게 설정된 여러 개의 저당권 우리가 공동저당이라고 하고요. 공동저당이 설정이 되면 일단 동시배당할 것인지 아니면 이시배당할 것인지 저당권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동시배당을 선택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채권액의 비율로 분담액이 결정된다. 다만 물상보증인 소유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채권액의 목적물의 가액의 비율로 분담액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 소유물부터 선배당을 하고 부족액에 대해서 물상보증인 소유물에 대해서 배당을 실시하게 되고요. 또 만약에 공동저당권자가 이시배당을 선택하게 되면 채권액 전액을 다 변제받게 된다. 따라서 후순위 저당권자, 차순위 저당권자의 보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차순위 저당권자는 후순위 저당권자는 공동 저당권자가 이시 배당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동시 배당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공동 저당권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대위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는 후순위 권리자는 대위할 수 없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채권법으로 와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것만 골라서 공부하기로 했단 말이죠. 일단 채권법에 와가지고 473페이지 오시면 채권에 효력해서 채무불이행이죠. 개념이 뭔가요? 고의나 과실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안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채무불이행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채무불이행은 위법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일단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도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간주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넘겨보시면 4번에서 채무불이익이나 손해배상 청구의 입증 책임에서 474페이지죠. 일단 고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다시 말하면 채무자의 고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구제해 가지고 강제이행 신청할 수가 있고요. 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는데 특별한 거는 없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473페이지, 8페이지에 채권자 지체 해가지고, 채권자에게 채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채무도 있다. 수령할 채무도 있는 것. 따라서 수령을 안 한다면 이것도 채권자 측의 채무불이행이니까 채무자 측에서 오히려 채권자 측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가 있고, 주의하실 것은 479페이지에 채권자 지체 효과에 가지고 주의 의무가 경감이 된다. 그래서 지체 중에 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채권자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권이죠. 일단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권 등을 대위 행사할 수가 있는데,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대위한다 그래서 그 자신에게 이행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 다시 말하면 원래 채권자 채무자에게 이행해 주라고 청구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채권자 대위권 행사로서 그 이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대위권 행사한 채권자의 그 금액이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483페이지 오시면 채권자 취소권이 있죠. 일단 뭔가요? 채권자를 해하는 줄 알면서 일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사해 행위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채무자의 재산 도피 행위를 사해 행위라고 하고, 이러한 사해 행위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데 이거 우리가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고요. 484페이지 오시면 요건 해가지고, 일단 두 가지를 주의하시는데, 채무자의 악의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가 있어야 된다. 따라서 만약에 채무자나 또는 수익자, 전득자가 악의가 아니라 선인 경우라면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죠.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그 다음에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 행사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행사 방법은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요 취소권 행사는 재판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연대 채무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죠. 기본적 개념은 뭔가요? 수인의 채무자 중 아무에게나 전액을 이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무를 우리가 연대 채무라고 했다는 거 기억하시죠? 한번 쭉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채권의 소멸해 가지고 뭐죠? 변제가 나오죠. 변제에 대해서도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라고, 특히 변제 장소는 원칙적으로 채권자 주소지지만, 만약에 채권자 주소지라는 거, 지참 채무가 원칙이라는 거좀 한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516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채권법 강론에서 계약이 나오죠. 일단 계약이라는 건 뭔가요?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서 하는 법률행위, 쌍방 간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계약이라고 하고, 계약을 어차피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하는 것이니까 뭐든지 할수 있다. 이걸 우리가 계약 자유의 원칙으로 하는 거죠. 뭘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까? 체결 여부를 자유롭게 정할 수가 있고요. 상대방 선택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내용도 자유롭게 결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식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이러한 계약자의 원칙이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이 될수 있고요. 특히 요 계약자의 원칙의 제한과 관련돼 가지고 518페이지에 약관이 나오죠. 일단 약관이라는 것은
다수 당사자를 상대하기 위해 작성한 미리 작성한 계약의 내용을 약관이라고 하고요. 약관을 통해서 거래하게 되면 내용 결정의 자유가 제한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약관도 일종의 계약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계약이기 때문에 그런 약관의 구속력 효과가 발생하려면 상대방의 승낙 동의가 있어야 비로소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죠. 다만 이걸 완화해서 약관 규제하는 법률에 따른다면 명시 설명 의무를 이행하면 약관이 구속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 명시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구속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 가지 중 한 가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령의 내용을 기재해놓은 약관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중요하더라도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근데 약관을 해석할 때는 어떤 원칙에 따르냐. 첫째, 신의 조차 성실하게 해석해야 된다. 신의 성실의 원칙이고요. 또 약관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우해줘야 된다. 객관적 해석의 원칙 또는 통일적 해석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또 약관 조항에 명확하지 않은 조항, 잘못된 조항이 있다면 작성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 우리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또 약관과 달리 개별하는 것이 가능하고 개별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약관 내용보다 개별 합의 내용이 우선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개별 약정 우월의 원칙이라고 하죠. 또 약관은 면책 조항을 두게 되는데 그 면책 조항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좁게 해석해야 된다. 축소 해석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이런 다섯 가지 원칙에 따라서 해석을 해봤더니 약관이 불공정해요. 기업자에게 유리하고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판단된다면 불공정한 약관 조항으로서 무효가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가 된다라는 민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약관 조항이 일부가 무효하면 그 약관 조항만 무효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521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죠? 계약의 종류가 나오죠. 자, 일단 민법에 있는 계약을 전형 계약, 민법에 없는 계약을 우리가 비전형 계약이라고 하는데, 하나 잊지 마십시오. 여행 계약은 전형 계약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넘겨보시면 쌍무계약, 편무계약이죠. 쌍방 모두에게 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을 우리가 쌍무계약이라고 하고요. 한쪽 편에만, 한쪽 당사자에게만 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을 우리가 편무계약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고 무상계약은 편무계약이지만 현상광고는 유상계약인데도 불구하고 편무계약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낙성계약, 요물계약이죠. 청약과 승낙, 승낙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우리가 낙성계약, 다른 말로 하면 쌍방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하게 되는 계약을 우리가 낙성계약이라고 하고요. 민법은 낙성계약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런 합의 외에 승낙 외에도 일정한 물건이나 행위가 필요한 계약을 우리가 요물계약이라고 하는데, 요물계약이 뭐가 있느냐. 계약금계약, 보증금계약, 대물변제, 현상광고죠. 그래서 현상광고는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편무계약이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사용대차, 소비대차처럼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의 경과가 요구되는 계약을 우리가 계속적 계약이라고 하고요. 매매, 증여, 교환처럼 시간의 경과가 요구되지 않는 계약을 우리가 일시적 계약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본 계약을 체결하고 미리 약속하는 것을 우리가 예약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저번 주에 공부한 내용이고요. 이번 주에는 523페이지 계약의 성립인데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